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모형제입니다. 이걸 그리고 이제 지금 뜯어볼 거예요. 그럼 뿅. 자, 이거 지금 뜯어왔는데 이게 뭐죠, 이름이? 푸테라노돈. 푸테라노돈이에요? 네. 푸테라노돈. 이거 푸테라노돈이랑 알 그리고 카드가 두 개 들어있어요. 요거는 푸테라노돈이가 있고요. 공룡매 카드 레이더, 그리고 여기에는 카드가 3장, 그리고 여기도 카드가 3장, 그리고 RN이랑 크로노가 있고 알도 같이 있어요. 자, 이제 카드를 설명해 줄게요. 푸테라노돈 맞나요? 네. 푸테라노돈에 있는 카드를 한번 볼까요? 카드가 이거는 크모모가 한번 들어볼래요? 이거는 크로노의 카드예요. 카드가 타이드 웨이브 크로노사우루스. 파란색 100점인거 보니까 파란색은 민첩함이죠? 민첩함이 100! 그리고 다음 카드 그것도 보여주세요. 이거는 엄마 보여주세요. 50kg 매지컬 윙스 민첩함이 50 푸테라노돈 카드예요. 다음 레이더에 있는 카드 한번 볼까요? 우리 카드가 슈퍼 헤비 트램플 파키디노사우루스. 단단함이 30이에요. 그거는 스파크테일 티라노사우루스. 그리고 볼까요? 날카로움이 30. 다음 카드 어퍼 스피닝. 단단함이 100이에요. 공룡 이름이 뭐죠? 바키리노사우루스예요. 바키리노사우루스군요. 다음 카드는 뭐죠? 워터마리지. 민첩함이 50. 플래시오사우루스. 다음. 이름이 헤비마스터. 단단함이 50. 이름이 뭐죠? 박스케팔로. 다음 카드. 마지막 카드예요. 파워프레스 단단함이 30. 공룡 이름 뭐죠? 스테고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예요. M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M. 요 M을 간편한 M 버튼 시스템. M 버튼만으로 시스템을 조작한다. 누르면 전원이 들어왔어요. 공룡 도감. 캡처카 도감 배틀 모드 설정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 다시 M 버튼 누르면 홈이고요. 여기서 이런 데 누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했던 단단함이 30대 있고 파키리노사우루스라고 써 있는 데를 띠리링 등록이 됐습니다. 봤나요? 띠리링. 이번에 못 봤는데. 여기 카드 등록이 됐죠? 자, 큰 몸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바닥에 내려놓고 해도 돼요. 내려놓고 뭐가 등록이 된 거죠? 바키리노사우루스가 등록됐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엄청 멋져? 등록이 돼가지고 있고 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룡 다시 M 버튼 누르면 홈에 막 오고요. 여기서 공룡 도감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카드를 등록을 하면은 카드에 자동으로 공룡 메카드가 등록이 돼요. 공룡 도감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띠리링 공룡 도감.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큰 모모가 지금 엄청 집중을 했어요, 지금. 재밌어요? 나 엄청 재밌어요. 이거 봐봐요, 카드! 엄청 재밌어요. 자, 우리 알 설명해 줄게요, 오늘 알. 아, 이제 놀아야죠. 이거는 아까 푸테라노돈에 있던 알. 근데 설명해 드릴게요. 이빨이 없는 나에게 푸테라노돈. 장난꾸러기 꼬마 공룡 루이킴의 첫 타이니 투어였으나 금방 나용찬이 가지게 됐다.
장난기가 많은 공룡으로 눈을 굴리며 장난거리를 찾아다닌다. 장난이 먹히면 날개로 입을 가리고 웃거나 대구대구 구르며 좋아한다. 프테라노도는 가장 잘 알려진 익룡 맞죠? 커다란 날개와 머리 뒤로 난 볕이 특징이다. 시력이 좋고 물고기를 쉽게 낚아요. 이 공룡 메카드 이름, 공룡 이름 뭐였죠? 타이미스. 먼저 해줬지요. 이거는 크로노사우루스예요. 이것 봐봐요. 크로노사우루스. 아. 크로노사우루스도 한번 아래 볼. 어? 어디갔죠? 크로노사우루스는 없어졌어. 어디갔죠? 없었어요. 원래 없나요? 이놈. 자, 크로노 갑니다. 공룡 메카드 고고. 어, 드디어 갔네. 크로노. 자, 오늘은 우리 카드를 레이더에 넣는 거 그리고 배웠고요. 그리고 레이더로 배틀하는 것도 배웠죠? 그리고 요거는 이름이 뭐였죠? 프테라노돈. 프테라노돈과 크로노. 차 이름은 뭐였죠? 캡처카? 아렌. 이렇게 우리 같이 갖고 놀아봤어요. 어땠나요? 재밌었어. 자, 모모 형제 인사해주세요. 예, 모모 형제 갈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 갈 시간이라서 이거 숫자를 세어볼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구독하기. 안녕!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